안녕하세요. 신비 아버님입니다. 저의 사무실이 있는 곳은 언덕배기에 있어요. 바람이 지나가는 골목이라고 할수 있는 계곡 언덕에 있기 때문에 창가를 통해서 바람 소리가 뭐 기시 노는 소리 있잖아요. 막 살벌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온도도 물론 낮지만은 그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온도가 엄청 낮아요. 막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르고 있는 아이들, 몇안 되는 아이들 다 아침 내내 이렇게 안으로 들였어요. 밖에 있는 아이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영하 14도, 막 11도, 일주일 내내 그런다고 하니까 이곳에서 대피를 했다가 또 날이 따뜻해지면 햇빛 바라기를 하러 밖으로 나가고 들락날락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추위 준비 단단히 하셨지요? 무엇보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해요. 오늘은 비싼 아이들 저렴하게 할인해드리는 선물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받기 그런 그 준비도 되어 있고요. 또 홍조 가마가 열렸어요. 그래서 홍조 아이들 그 저렴하고 이쁜 아이들 많이 가져왔으니까요. 즐거운 만남 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지 않아요. 양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면 무조건 빨리 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다미입니다. 이 다미가 몸값이 좀 거한 아이인데 제가 할인을 많이 해드렸어요. 95,000원 이상인데 대충 95,000원으로 잡았어요. 네, 판매하시는 분의 말을 의하면 이 아이가 99,000원 정도 된대요. 이 아이는 더 크니까 10만 원짜리가 넘겠죠. 이 아이들은 옆에 아이보다 크고 또 그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1만 원에 제가 그냥 책정을 하고 할인 많이 해드립니다. 아유, 제가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드려서 여러분들을 득템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 저 조그만 아이가 왜 이렇게 비싸?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환원으로 불을 떼가지고 아주 그 독특한 방법으로 제작된 아이라서 가격이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네점 준비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요아이입니다. 요아이는 사이즈가 좋아요. 입구가 9cm고 몸통은 11cm, 키는 11cm 됩니다. 12, 3만 원 이렇게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몸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조각 그림이 있어요. 너무 이쁘죠? 살구색에 이렇게 핑크핑크한 몸그 점박이가 있고 그러니까 요 살구색의 핑크핑크한 점은 못다핀 꽃 수많은 못다핀 꽃봉오리들을 표현한 거고요. 만개한 아이들은 짙은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줘서 아주 이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는 1번입니다. 1번인데 11만 원 이상 호가되는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가격을 계산해서 받은 게 아니라 몽땅에서 가격을 측정해 주셨기 때문에 낱개 가격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좀 솔직히 말해서 가격대가 고해서 조금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드립니다. 11만 원짜리인데 8만 원에 드려요. 11만 원짜린 데가 틀린 말이고 11만 원 이상인 아인데 제가 8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거는 매화나무가 피어 있는데요. 홍매화죠?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오트밀의 고급진 색깔에 이렇게 꽃을 그려 놓으 주셨어요. 입꼬는 7cm, 키는 12.5cm로 이번 준비된 아이 중에서 제일 키가 큰 아이입니다. 제가 갖고 온 아이 중에 제일 키가 큰 아이예요. 근데 요 몸통은 11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18만 원에 같이 드릴게요. 2번입니다. 1번과 2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키가 큽니다. 그리고 몸통을 보면은 비슷하죠? 비슷한데 키가 크기 때문에 입구가 좀 작아요. 그리고 또 둘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뭔가 1번, 2번입니다. 3번과 4번도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1번, 2번보다 작잖아요. 제가 요 아이가 주류 상품이어서 9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경우에는 99,000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9만 5천 원이라고 말씀드리고 7만 원씩 판매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판매합니다. 유아인은 조금 작은데 유아이가 크니까 그냥 샤바샤바 해서 같은 가격으로 드릴게요. 요 기법 말씀드렸죠. 몸통을 파내서 부조로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기법으로 만들어주셨고요. 자, 파란색과 붉은색 이렇게 두개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트 아니고 그냥 판매를 해도 여러분들이 꼭 세트로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두 아이는 마치 세트, 이렇게 두 아이도 세트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준비합니다. 자, 3번은 전체 크기가 9cm예요. 4번은 10cm, 내경은 7cm, 8cm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전에도 문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전을 안으로 몰아주셨어요. 9.5cm. 이 아이가 살짝 큽니다. 3번하고 4번이에요. 7만원에 드립니다. 95,000원. 이 아이는 95,000원, 이 아이는 99,000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하모공방인데요. 하모공방은 할인이 금지된 화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모공방 할인을 못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하모공방이 많이 심겨져 있잖아요. 제가 하모공방에 이렇게 멀로를 심어서 나란히 놓고 길러보는 게 저의 소망이었어요. 이쁘죠? 그래서 할인을 못 해드리는 대신 다육이 이쁜 아이들을 심어서 같이 보내드리곤 했었어요. 노화공방하고 저 꽃향기 하모 요런 그 루시가든 요런 화분이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화분에 저기 길공방도 있네요. 심어서 이렇게 즐기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요 아이는 할인 들어가려고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드리기.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 방송하면 못 받잖아요. 미리 드리기로 이 아이를 준비하는데 몇점 없습니다. 몇점 없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하모 어디서도 할인하지 않는 아이 저렴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입구는 16.5cm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죠? 키는 10.5cm예요. 7만원짜린데 10% 할인하면 63,000원이잖아요. 저는 또 꼬리 자르는 게 저의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도 잘라서 6만원에 드려요. 자, 하얀색 하나 있습니다. 하얀색, 소라색. 이렇게 하얀색 소라색이 잘 어울려서 세트로 밀어주는 그런 커플입니다. 큰 꽃, 이렇게 두개 있어요. 7만원, 7만원, 14만원인데 12만원에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냥 나 허무 하나쯤은 갖고 싶어 하시면 하나만 가지셔도 됩니다. 5번에는 이렇게 큰 꽃으로는 흰색과 파란색 있고요. 잔잔한 꽃으로는 붉은색과 노란색 있습니다. 하모공방에서 만든 화분 중에 가장 큰 화분이고요. 다리 이렇게 있습니다. 환기구멍도 있고요. 자, 이렇게. 동생 합식하거나 창 심어주거나 하면 너무 근사하겠죠? 자, 네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제가 요 아이는 제가 쓰려고 남겨놨다가 너무 가질 수가 없어서 보여드릴게요. 분홍색과 보라색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큰 꽃으로 되어 있어요. 라움도 준비합니다. 요 아이도 요즘 나오지 않는 아이예요. 해바라기 근사하죠? 아주 독특한 그런 기법, 독특한 그림 솜씨를 갖고 있는 라움인데요. 여기 33,000원짜리 제가 갖다 판매를 할때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요 아이도 이제 나오지 않는 아이인데 제가 하나 있어서 같이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해바라기 컨셉이 똑같기 때문에요. 입구는 17cm입니다. 입구 너무 좋죠? 키는 13.5cm. 저희가 좀 오래돼서 가격이 가물가물해요. 한데 13만원, 12만원 뭐 이렇게 좀 가격대가 있었던 아이예요. 이 아이 하나에 여기 33,000원. 이 아이는 입구가 전 9cm고 내경은 7cm. 키는 9.5cm입니다. 3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12만원으로 잡고 이 아이는 33,000원 하면 153,000원인데요.
20% DC를 해서 12만 2천 원 정도 돼요. 꼬리 자르고 12만 원에 준비를 해드리는데요. 좀 묵은 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묵은 아이니까 만원더 할인해서 11만 원에 이렇게 두개 드릴게요. 요즘 생산되지 않는 아이들, 좀 묵은 아이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리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할인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새로 나온 홍조분 준비합니다. 저요 아이는 처음 보시는 아이죠. 요런 모습이래요. 주물럭주물럭 뿐인데 이렇게 뭔가 멋들어진 엣지 있는 모습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입구는 10cm, 10.5cm 되고요. 키는 12.5cm입니다. 붉은 색과 파란색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두 개를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택배비 아깝지 말라고 5만 원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 거죠. 2만 5천 원짜리 두 개에서 5만 원. 7번입니다. 자, 8번은 2만 4천 원짜리 세 개를 묶어 봤는데요. 요 아이 하나가 남아서 여기 두개 세트로 가져왔는데 얘도 같이 덩달아 시집 보내려고 세트로 묶어 봅니다. 요런 수영이죠. 요 아이는 인기가 정말 많은 아이인데 이렇게 붉은색의 아이 하나 준비했고요. 파란색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입니다. 밑에는 좁고 위에는 넓어져서 입구가 커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입구는 14cm, 키는 12cm인데 무슨 사각형이죠. 그래서 아이들 식재해 놨을 때 키도 크고 해서 여러모로 굉장히 알찬 그런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개에다가 여기 예쁜 보라색 하나 있습니다. 보라색 이 아이는 전체 크기는 16cm, 내경은 14cm예요. 그러니까 16cm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창문의 사이즈를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여서 인기가 많은 아이들입니다. 24,000원짜리 3개 하면 72,000원이죠. 8번 이렇게 세 아이 72,000원에 준비합니다. 이번에 나온 아이는 신상이죠. 지난번에 판매가 됐는데 한여사님이 몇개 없다고 그냥 싹 쓸어 가셔서 다른 분들이 구매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전체 크기는 13cm, 이렇게는 11cm 되는데요. 옆으로 살짝 긴 이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리도 있고 몸매도 이쁘고 해서 함께 났을 때도 굉장히 이쁜 정리가 잘 되는 그런 아이 인기가 많았어요. 이거는 11cm, 이쪽은 10cm 되겠죠? 키는 10.5cm입니다. 요 아이가 조금 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한 3만 5천 원그 정도 되었던 걸로 아는데, 요 아이는 딱 절반 가격, 절반도 안 되죠? 만 5천 원에 나왔어요.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3만 원에 준비하는데요. 색깔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파란색과 빨간색. 이렇게 두 개는 9번이고요. 이렇게 보라색 두 개. 이 아이는 10번입니다.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이 가져가시라고 준비를 했어요. 보라색이 많지 않아서 한 세트 준비했고요. 11번은 파란색과 녹색. 이렇게 한 세트 준비했습니다. 12번은 파란색만 준비했어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시면 돼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아주 독특한 아이입니다. 자, 성배 같아요. 성배 같이 생긴 요런 화분인데, 보시면은 볼이 요 컵잔 크기만 볼이고, 리본부터는 다리예요. 다리에도 듬성듬성 구멍을 만들어주셔서, 환기가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요 아이를 이렇게 심어도 좋지만, 좀 높이 올리고 싶은 아이를 넣어서 올려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화분들을 나란히 놓다 보면 뭔가 강조하고 싶은 아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올려놔도 좋고, 늘어지는 아이를 그냥 다이렉트로 심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크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레로 돌리다 보니까. 자, 입구는 11cm, 10.5cm, 10cm. 그러니까 10.5에서 11까지 좀 약간의 크기 편차가 있고요. 키도 마찬가지예요. 키도 19cm에서 20cm까지. 이 아이는 더 크네요. 20.5cm까지. 이렇게 약간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몇개 없기 때문에 세트로 묶어 드릴게요. 이 아이는 13번입니다. 13번. 16,000원짜리예요. 두 개에서 32,000원인데 꼬리 잘라서 3만 원에 드려요. 13번이고요.
아이는 14번입니다. 14번. 이 아이는 15번인데, 이 아이가 특히 볼이 작아요. 볼이 작고 키가 좀 큽니다. 13번, 14번, 15번. 3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석까지 박아주셔서 멀리서 봤을 때참 멋있습니다. 자, 이 아이 더 소개해 드릴게요. 꽃받침이 있어요. 요 위에 있던 장미 콘사지가 있는 아이들을 제가 요렇게럼 저렇게럼 다 사용해서 꽃받침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 7,000원짜리를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쁜 거예요. 제가 검정색을 올려서 판매를 했고, 노란색과 분홍색도 있어서 하나씩 준비해 봅니다. 입구는 7.5cm, 키는 7cm예요. 자, 노란색 하나, 두 개. 거기다가 7,000원짜리 14,000원에 받침 6,000원에서 2만 원이었죠. 16번이고요. 분홍, 노란색 있습니다. 노란색은 주황색 꽃받침이고요. 분홍색 있어요. 분홍색은 흰 주황색 꽃받침입니다. 엣지 있게 큐빅도 하나씩 이렇게 박아주셔서, 이쁩니다. 자, 16번은 2만 원. 2만 원. 두 세트 있고요. 7번은 꽃받침 필요 없고 그냥 요것만 사고 싶어 하신 분을 위해서 3개씩 준비합니다. 자, 요렇게 37에 21, 2만 1000원인데, 1000원? 꽃이 자르고 2만 원에 3개, 노란색이 한 세트 있고요. 분홍색도 한 세트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샘플로 나온 아이들이라서 양이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준비해 드립니다. 18번은 더 나은 공방 옛날 버전이죠.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입구가 14.5cm, 14cm 되고요. 키는 11cm 되는 아이인데요. 5개 꽃송이가 있는 아이, 2개, 3개 꽃송이 있는 아이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이 옛날 버전이어서 남아있지 않고, 구석에서 처박혀 있는 걸 제가 또 보석같이 캐냈습니다. 14,000원짜리인데 사이즈 좋고 이쁘죠? 42,000원인데 꼬리 자르고 4만 원에 드릴게요. 18번입니다. 이분 신상입니다. 자, 요렇게 엣지 하나, 포인트 하나 주시면서, 단순하면서, 화려하면서, 단아하면서, 골고루 모든 걸 갖추고, 저렴하면서, 사이즈 큽니다. 이거는 13cm예요. 키는 10.5cm입니다. 요런 다리 모양, 요렇게 되어 있고요. 12,000원이니까, 위에 거 3개, 밑에 거 3개, 이렇게 3개, 3개로 나누어서 36,000원에 준비를 하는데요. 끈은 9cm, 키는 14.5cm. 이렇게 한 세트. 여기 또 붉은색과 파란색 이렇게 한 세트 있어요. 편 나눠 드릴게요. 좀 커서 복잡합니다. 자, 첫 번째 아이, 56,000원인데 5만 원. 두 번째 아이, 56,000원인데 5만 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56,000원인데 5만 원,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오늘 화분 드린다고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요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뜰분이요. 그럼 요 아이도 저렴하게 드릴게요. 입구는 13cm, 키는 11cm, 22,000원짜리 두개 있습니다. 44,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9,000원짜리 두개 있죠? 요 아이들은 9,000원입니다. 입구는 8cm, 키는 8cm 되는 아이. 이렇게 두개 있어요. 18,000원에 44,000원이면 62,000원입니다. 마지막 아이들은 제가 많이 할인해 드리잖아요. 아이도 마지막 아이 구석에 처박혀 있던 아이니까 5만 원에 드릴게요. 20번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홍조에서 이번에 나온 아이예요. 지난번에 샘플로 몇점 나와서 여러분에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급하게 더 만들어 나왔어요. 이거는 13cm. 옆으로 좀 길다래요. 이쪽은 11.5cm, 12cm 됩니다. 살짝 이런 모습인데 자유분방해요. 주물럭주물럭 같은 느낌이어서 이런 모습, 이렇게 모습이 좀 이쁩니다. 다리도 산발이, 무슨 다리죠? 아주 독특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약간 자연스러운 자연미가 있어서, 어떤 아이들 식재를 합식을 해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치 돌멩이를 깎아서
식지한 듯한 느낌이 들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12cm 사이즈 작지 않죠? 작지 않은데 가격은 작아요. 12,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녹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여기 녹색, 녹색이 많아서 녹색을 하나 더 넣어. 이렇게 5개, 이렇게 5개 준비를 하는데요. 12,000원짜리 5개니까 6만 원입니다. 많지 않아요. 이 아이가 3세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분만 가져가실 수 있고, 이 보라색이 없는 상태로 파란색이나 녹색이 하나 더 들어가서 2세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 5세트가 가능하니까요. 이 아이 품고 싶으신 분은 빠른 주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